마케팅을 족같이 하는 엑스박스? 해당 제품은 게임기입니다. 59초에서 정각이 되는 단 1초의 순간도 놓치지 않아 주신 우리 엑스박스 고객님들께서 받아보실 제품입니다. 기사님, 부디 소중하게 다뤄주시길 부탁합니다. 엑박 게임기는 이렇게 취급 주의를 붙여갖고 판다고? 이게 왜 잘못된 거야? 공감이 안 갔는데? 이게 왜? 아, 와이프 있는 남편들. 아니, 남편들이 게임기 하나 사자 그러는데 그렇게 난리를 쳐요? 100만 원도 안 하는 이 게임기를? 나는 진짜 저런 여자랑은 결혼 못할 것 같아. 아니, 게임기 사고 컴퓨터를 뭐 몇백만 원짜리 컴퓨터도 아니고 게임기 하나 사는데 그렇게 눈치를 보고 사야 돼? 정말. 아, 나이 먹고 철안 들고 게임하는 모습이 싫어가지고. 그럼 여자의 취미는 뭐지? 여자의 취미. 남자의 취미. 낚시, 골프, 게임, 헬스, 바이크. 여자들의 취미. 카페 가서 수다 떨기. 야, 너네 왜 그래? 아, 이게 무슨 여혐 방송 같아. 여자 취미는 뒷담과 불륜입니다. 여자의 취미는 가방을 사는 것이고요. 화장품을 압수해야 합니다. 아니, 무슨 여자를 저기 커뮤로 공부하셨나? 어우, 나오는 채팅들이 너무 센데. 간통죄로 집어 쳐넣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여자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많으면 여러분들 결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들 나이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어려서 그런 것 같아. 아직 여러분들이 좀 어려서 그런 거야. 에바야. 예, 여자들이 다 그렇게 뭐 나쁜 짓만 하고 다니는 줄 아나, 진짜. 아, 국결 할 거야? 답은 모로코야? 이런 거 보면 참 웃음도 안 나온다. 남편이 왜 저런 거 하나하나 눈치 보고 허락받아야 될까? 그게 편해. 그게 싫으면 결혼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솔직히 말해, 등신이니까 내 주변 친구들 하고 싶은 거다 함. 그래, 사바사야, 사바사. 내무부 장관님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면 여자한테 약간 저자세로 나간다. 와이프가 내무부 장관이면 내 이름은 와이프 핸드폰에 대통령이라고 해놔야 되겠다. 아니, 내가 결혼하면 와이프 핸드폰에 내 이름을 뭘로 저장시키냐면 수령님으로 저장시킬 거야, 나는. 수령님으로. 방송 끝날 때쯤에 카톡으로 이제 방송 끝나는 시간. 2시간 뒤에 방종 점 이렇게 딱 쓰면은, 아니, 나 임금님으로 해. 임금님. 임금님으로 해야지. 그래요? 액박은 좀 눈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 삼성 서비스 센터의 갤럭시 S2? 와, 갤럭시 S2가 엄청 깨끗하게 쓰셨네? 이거를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져갔더니. 와, 안테나 튀어나온다. 대박. 삼성 서비스 센터 가서 접수하려니까 키오스크에 휴대폰 이름이 안 보임. 어버버 하고 있는데 직원이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폰 수리하러 왔어요. 기종이 뭐예요, 고객님? 이거요. 오! 이걸 아직도 왔어? 하는 눈빛이었음. 암튼 접수하고 배정받은 엔지니어한테 가서 보여주니 2차 동공지진.
이걸 아직도 쓰고 계셨냐고 눈이 휘둥그레지심. 부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충전 케이블 꼽고 컴으로 이것저것 건드리니 찬란한 게 SKT 부팅 화면이 뜸. 거기서 안 넘어감. 하도 오래된 기종이라서 안에 부품들이 부식되거나 그래서 부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 부품이 없어서 못 살린다고 하심. 어디 다른 곳에서 공수 받아올 수 없냐니까 부품 찾으려면 서비스센터 말고 제조공장을 털어야 되는 수준이라고. 폰 바꿀 때 됐다는 거 직감하고 다시 들어. 야, 내가 조금만 더 오래 썼으면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거야. 나도 노트4를 몇 년 썼더라? 나 노트4 한 6년, 7년 쓴 것 같은데? 되게 오래 썼는데, 노트4. 제가 맨 처음에 스마트폰 입문한 게 아이폰 3. 아이폰 3S였나? 4S인가? 4S. 그 다음에 노트 4. 그 다음에 노트 9으로. 노트 4에서 노트 9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6년 쓴 거죠. 예. 노트 10. 그 다음에 폴드 2. 폴드 4. 이거였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핸드폰 쭉 쓴 거 보면은 한 10개가 안 될걸요, 저는? 예. 오래 썼어. 다음 만원어치 순대. 어우, 야, 간이랑 허파랑 저 오소리 감투랑 귀때기랑 머릿고기랑 해갖고 싹 그 저 해가지고, 야, 염통이랑. 간, 허파, 염통, 순대. 헤, 얼마나 쓸어주시는 거야? 저게 얼마야? 순대 5,000원, 염통이랑 허파랑 3,000원, 간 2,000원. 10,000원? 와, 무지하게 많네. 야, 근데 저는 이제는 좀 순대 내장들 못 먹겠던데? 아니, 냄새가 너무 심해갖고. 예전에는 그 특유의 쿰쿰함이 좋아가지고 떡볶이 소스에다가 막 찍어 먹고 그랬는데 난 이제 못 먹겠어. 냄새 나고 못 먹겠더라고. 오히려 순대가 더 좋아졌다. 원래 순대를 안 먹는데. 원래 이런 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좀 더 이 쿰쿰함이 더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거꾸로 가. 냄새 나서 못 먹겠더라고 이제. 랄프랑 얼마 전에 떡볶이 시켜 먹었는데 야, 냄새 안 나냐 그랬더니 좀 괜찮은데요 하고 잘 먹더라고 랄프는. 나는 못 먹겠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연민이 지나친 학폭 가해자. 20년 전에 학폭 가해자였습니다, 저는.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글이네. 절 체벌하신 선생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20년 전에 학폭 가해자였으면은 이 사람이 나이대가 나랑 비슷하겠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글을 씁니다. 답답한데 하소연할 곳이 없네요. 제 글 보시고 어떤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어려서 너무 힘들었어요. 엇나간 것이죠. 중학교 꼴찌 졸업에 후진 고등학교 가서 일진 문제아로 살았습니다. 학창시절 교칙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시험날에도 결석했습니다. 무단지각, 조퇴를 반복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애들을 괴롭혔습니다. 애들 휴대폰 뺏어서 기스내고, 애들 쉴 때 뭐 옥상 문 잠그고 온갖 사고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친구 물병에 물을 소주랑 식초 탄 걸로 바꿔치는 짓도 했습니다. 그냥 세상이 너무 싫고 어린 시절 온갖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학교 분위기는 정말 엄했습니다. 체벌은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선생님들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빠따를 맞다 보니 엉덩이가 성한 날이 없었죠. 식초 탄 소주로 친구들을 괴롭혔을 때 친구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전 그날 학생 주임 선생님께 필드 하키채에 서너 개가 부러질 때까지 두드러 맞았습니다. 매맞은 엉덩이가 터지다 못해 오른쪽 엉덩이 살점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뭐 할 말이 뭔데.
그렇게 맞다 보니 아래 사진처럼 엉덩이 괴사로 평생 후유증이 난, 엉덩이를 얼마나 맞으면 괴사가 된다고? 오른쪽 엉덩이가 완전히 파여 나가서 썩어서 살점을 도려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왼쪽 엉덩이는 다소 흉해지는 선에서 끝났지만 선생님의 온 힘이 실린 풀스윙 매질이 하키체 끝부분에 집중되면서 오른쪽 엉덩이 회복 불능 수준의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우 쉣. 근데 이거는 엉덩이 힘주면 생기는 그거 아니에요? 그 셀룰라이트 아니에요? 당시 체벌을 받은 오른쪽 엉덩이는 조직 섬유화가 일어났고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우측 궁둥이 신경이 손상돼서 통증 후유증이 남아있는데 저는 30대 후반 이후부터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엉덩이가 이렇게 된 뒤에야 학폭 피해 친구 부모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퇴학도 면했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애쓰셨는지 기억하기에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친구들은 제 엉덩이가 이렇게 된 건 천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지금도 주변 지인들은 학창시절 비행 청소년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고작 체벌에 엉덩이 한쪽 도려낸 걸로 끝났으면 운 좋은 줄 알라고 합니다. 더 맞아서 양쪽 엉덩이를 다 도려냈어도 할 말 없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더 막 나가다가 소년원 갔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인정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는지 마음 한구석에 깊은 원망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엉덩이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어릴 때 잘못 산 낙인이 찍혀있는 것 같아 늘 괴롭습니다. 저는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저 같은 걸 좋아해줄 사람도 없지만 언젠간 이 엉덩이를 보게 될 텐데 누가 학창시절 학폭 가해자를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뭐 이렇게 넋두리를 했어?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선생님이 원망스러워요. 좋은 얘기는 못 듣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사치일까요? 욕을 하셔도 좋고 질책을 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여전히 미성숙한 거라고 한다면 그걸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엉덩이가 이꼬라진 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은 내 궁뎅이가 너무 안 이뻐서 어렸을 때 하키채 부러질 때까지 궁뎅이를 많이 맞아가지고 엉덩이가 이렇게 좀 그 신경도 좀 마비되고 그래서 좀 엉덩이가 안 좋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늘 같은 스승님을 만들려고 산늘 같은 스승님이 사람 만들려고 노력하셨는데 아직도 사람이 안 되셨네요. 저라면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노력해서 돈 모아 성형수술하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아직까지 원망하고 계시다니 한심하군요. 결손 부위가 너무 커서 흉터 성형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옷으로 가리려고 옷으로라도 가려지지만 흉터 성형 실패하면 옷으로 가려도 자칫 티가 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니 궁뎅이의 흉터를 보여줄 일이 뭐가 있어요? 뭐 티팬티 입고 다닐 거예요? 어? 궁뎅 궁둥짝 다 보여주고 다니는 옷을 입을 일이 뭐가 있어요? 남자분이잖아요. 반대쪽 궁뎅이도 그냥 맞으셨었어야 됐는데 그러면은 궁뎅이 색깔이 둘 다 똑같아갖고 팬더 마냥 그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쉽네요. 네. 이런 이상한 넋두리를 하고 계세요. 나이 처먹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김킴이라는 한국인 유튜버가 미국 세포라에서 메이크업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이 김킴이라는 분이에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메이크업 스타일이 엄청 다르잖아요. 미국 스타일로 좀 화장을 해볼게요. 아, 믿고 싶지 않은 내 모습. 자신의 걱정과는 다르게 세포라 직원들의 칭찬 일색. Oh my god, so lovely, so beautiful. Oh, you so beautiful. 남편은 메이크업 해준 직원한테 화가 났다고.
아, 약간 전도연님 닮았는데? 이 김킴이라는 분? 전도연님 느낌 난다. 이쁘신데요? 예. 네. 요즘 헬스인들의 최대 논쟁. 남자 20, 30대 무작위 100명, 벤치 50kg, 5회, 50명 이상 가능, 5월 불가능. 길 가는 남자, 20, 30대 남자한테 붙잡고 벤치 50kg, 복무게 포함, 정자세 5회 시켰을 때 50명 이상 든다, 5월 못 든다. 못 들지. 절대 못 하지. 예, 이거 불가능이죠. 어려워. 저거 진짜 어렵더라. 아, 저 오늘 이 자료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컴퓨터 사실 때 이게 좀 둔하신 건가? 저는 컴퓨터 살때단 한순간도 다 그. 그러니까 약간 드래곤, 그러니까 컴퓨터를 살때이 조립식 컴퓨터를 보통 구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조립을 좀할줄 알고 그런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약간 저렴하게 부품 하나하나 이렇게 공수해가지고 드래곤볼 모은다 그래요. CPU 따로 사고 그래픽카드 따로 사고 다 풀박스 포장돼 있는 상태로 집에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부품이 다 모이면은 그때 조립을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완제품으로 이렇게 조립 다 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리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박스 포장을 잘해놔도 충격이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잘돼 있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 컴퓨터를 시켰는데, AI랑 3D 작업 하시는 분인데, 컴퓨터가 고장나서 빠르게 오는 거 찾다가 그냥 급하게 쿠팡으로 주문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빌라 한 4층, 5층 정도 사시는 분이에요. 맨위 같아요. 계단이 더 이어지지 않아 있는 거 보니까, 4층 내지 5층인데, 쿠팡 배송 기사분께서 어깨에 이 컴퓨터 본체를 이렇게 짊어지시고 오셔가지고, 갖다가 쿵! 내려 찍는 듯한 이 모습이에요. 이게 CCTV에 다 녹화가 돼 있었고, 소리는 녹음이 안 되었었습니다. 당시 저는 집에 있었고요. 쾅 하는 소리 때문에 놀라서 CCTV를 확인했죠. 당황하고 반품 요청하고 다른 컴퓨터를 주문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해당 주소지에 대해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컴퓨터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배송 기사분께서 어떻게 들고 올라오셨을까요? 자, 오셔서, 와, 이번에는 더 세게 그냥 갔다가 아주 그냥 저먼스플렉스로 꽂아버리네요. 예, 처음에는 그냥 바디슬램 갔다가 찍어버리더니 이번에는 그냥 완전히 갔다가 던져버렸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커뮤니티에 좀 올라오게 된 내용인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많이 좀뭐 바쁘시고 힘든 부분도 있으시니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역으로서 역지사지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생수 같은 걸 주문할지라도 그냥 한 박스 정도만 주문을 하고, 너무 많이 주문하면은 좀 이분들이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너왜 눈치 봐? 저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왜 굳이 저분들의 그 상황까지 고려해 가면서, 저분들이 힘들 걸 고려해 가면서 내가 물건을 덜 시키고 너 바보야? 찐따니? 저분들 당연히 해야 될 거야. 근데 이 컴퓨터 본체 같은 경우 굉장히 무겁잖아요. 예, 내가 역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 죄송함이 없지 않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본체가 워낙에 예민하다는 걸 아니까, 저거 안에 뭐 램이랑 그래픽카드랑 다 꽂혀 있을 때는 땅바닥에 꽁 찍었을 때 메인보드에 달려있던 요만한 핀 같은 게딱 꽂히는 거거든요. 덜렁덜렁 거려갖고 이게 또각 부러질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컴퓨터 수명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퀵으로 봤거든요. 퀵으로. 그럼 다마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7만 원 정도 드리면은 다마스에다가 엄청나게 안전하게 뭐
그 에어 뭐라 그러지? 뼈 뽁뽁이? 뽁뽁이로 그냥 돌돌돌돌 말아갖고 갖다 주세요. 뜯기도 어렵게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시는데 이 쿠팡으로 배송하신 게 일단 문제지 않았을까. 취급주의 붙어 있어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취급주의? 이거 취급주의네. 조심해야지. 아니야. 그냥 힘드니까 막 던지는 거야. 던지고 갔다가 막, 컨베이어 벨트에 얹을 때도 이게 무거우니까. 그죠? 예. 몇 대 몇이라고 보세요? 저는 근데 이제 저 주문하신 분이 이렇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차라리 기사분한테 따로 연락 달라고 하셔가지고 1층에서 본인이 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제가 방금 얘기한 거에 원리원칙주의자분들은 너 등신이야? 쿠팡이 그러라고 있는 곳인데 아니 이커머지에서 시킬 때 기사분들 필요한 것까지 고려해가면서 덜 무거운 거 시켜야 되니? 지랄을 한다, 지랄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의 입장이 내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이 땡볕에서 일하시면서 저걸 갖다가 이렇게 화가 나지 않을까? 5층 빌라 같은 데 사시는데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하지 마! 라고 하시는데 그래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 족발 시켰는데 족발 던져가지고 공중분해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넌 그걸 비유라고 하는 거니? 랄프야. 예? 너 지능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니야. 배민에서 족발 시켰는데 족발이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다고 족발이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다고 그 족발 갖다가 집에다가 던져놓는다고? 말이 되는 소리니? 내가 족발 시킬 때 무슨 콜라 1.25리터짜리 뭐 10개를 시켰니 뭐했니? 너 좀 비유를 좀 똑바로 들어라. 어? 집어 던져도 되는 거예요? 무겁다고 집어 던져도 되는 거냐고? 네. 안 되지. 됐네요. 맞아. 그러면 해결됐네. 던진 건 잘못한 거예요. 아우 씨발 힘들어하고 던진 거는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게 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쿵 소리 나자마자 가가지고 그냥 문 열자 목까지 팍 잡고 이 씨발 던지지 말라 그랬지 내가. 컴퓨터 이거 얼마짜린데, 어? 본사에서 연락 갔을 거 아니야? 와, 엄청 길게 옷 박아놓으셨네. 씨발놈이 존나 파운딩 갈기고 싶네. 무슨 집에 컴퓨터가 침대 매트리스요? 박스에 파손주의 같은 거 다 표기돼 있을 텐데 쌍놈의 새끼가 씨발 며칠 전에 컴퓨터 시켰는데 존나 불안하노. 역시 이게 모든 일은 자기 일이 됐을 때 공감 능력이 생기는 거야. 모든 일은 인간이 참 간사해. 자기 일이 되니까 뭔가 저 일을 내가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장문으로 욕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요즘 제일 빡치는 게 이 새끼들 택배 오면 온다고 전화를 하거나 집에 있냐고 확인 전화도 안 함. 그냥 카톡이나 메시지 보내고 놔두고 가버림. 전화하면 직접 받으러 나가지 씨벌. 집 문 앞에 놔두고 가더라. 전화 안 하는데 온 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계속 이웃집 아주머니가 챙겨주시는데 존나 미안함. 나는 근데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미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프리미엄 택배 배송 서비스가 생겨가지고 한 5,000원 정도 더 이렇게 주면은 파손주의나 이런 것들 조금 더 관리를 잘 해주시는 약간 모범택시 기사분처럼 그런 제도가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아. 예. 이미 있어요? 아 그게 퀵이야? 아 근데 퀵은 너무 프리미엄가가 많이 붙잖아. 용산에서 청라까지 한 30km 정도? 30km도 안 되게 나와 거리가. 근데 그 다마스에다가 그거 실어가지고 갖다 주시는데 7만원 달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어안이 벙벙하긴 했었지. 나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그래요? 다음 보겠습니다. 장사의 신 복귀 선언. 아, 이분 저 복귀하셨어요? 은퇴 선언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복귀 선언하셨는데 은퇴 뭐지? 코리아 노인들도 잘 들어. DC도 잘 듣고 VPN 토로 써가지고 안 걸린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내 전 재산 투자해갖고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기다려.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사람은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해명 안 해요 형님들. 영상으로 올릴 일도 없고요. 에펜코리아 글 계속 삭제되고 있는 걸 체증을 다 하고 있는. 아직 전쟁 중이시구만. 은퇴 이후 자신을 공격하는 여러 레카들의 비난과 반박 영상들로 인해. 아 맞아, 그 가세현이랑 뭐 그쪽 레카 연합 그쪽에서도 장사의 신 뭐 문제로 좀 다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세상의 이 비난, 이 여론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워서 은퇴를 선언했었고, 복귀 이후의 태도, 최근 레카들이 수사를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의 모든 의혹이 허위로 밝혀져 그들이 참교육 당하는 것처럼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있음. 상황의 본질. 하지만 이 수사는 해당 유튜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쯔양 사건에서 비롯된 협박 문제로 시작된 수사일 뿐 본인과는 관련이 없는 이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행동하며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이미지 메이킹으로 대중을 설득시키려는 의도로 느껴진다. 얼굴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박을 하지 않았지만 반박한 내용조차 추가 반박 영상들로 인해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후에 은퇴를 선언한 것도 이런 본인 해명들에 대한 반박 영상들이 파생된 이후였음.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이상해 보이고 복귀 후에도 저런 태도를 일관하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적을 만든 스타일로 느껴짐. 사업으로 벌어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본인을 브랜드화시키고 밀키트 사업이나 프랜차이즈 사업 등 유튜브와 연계된 사업을 여러 개 진행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었고 그것에 대한 미련이 아닐까 추측을 해본다. 그러나 이미 본인의 이미지와 유튜브 브랜드가 많이 훼손된 상황에서 이후 결과가 좋게 흘러갈지 나쁘게 흘러갈지는 봐야 알겠지만 본인에게는 큰 위험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 아니 근데 이 아저씨가 뭐 보니까는 딥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다고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게 크게 막 들진 않더라고. 막 이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이야? 그렇게 막 사람을 죽일 듯이 몰아갈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이런 대응 자체는 사실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냥 시원하게 한 1억 정도 돈 많으시니까 돈 한 1억 정도 그냥 뭐 시원하게 그냥 부르유토끼 뭐 이런 거 쾌척하고 그러고 나서 좀 뭔가 정돈된 정갈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좀 겸손하게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게 뭐냐면 DC 하는 애들은 이게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시간 부자예요. 시간이 무한하게 그들에겐 그 시간 부자들은 건들면 안 돼. 왜냐? 일단 잃을 게 없고 시간은 넘쳐 흐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당장 억울한 것도 있으시고 하겠지만 쉽지 않겠죠. 그래요. 그들의 무한히 넘쳐나는 그 시간 싸우기에는 좀 버거울 수가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카페에 제 노래를 노래방에다가 계속 출시되게끔 계속 노력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 제 노래가 얼마 전에 된장찌개를 좋아해. 원래 박정은 버전은 있었는데 노래하는 코트 버전은 없었는데 최근에 노래방에서 저게 된장찌개를 좋아해는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꼭 기억해 줄래. 이 노래를 TJ 코인 노래방에서 꼭 부르고 싶은가 봐요. 예. 뭐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예. 아, 참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네요. 예. 노래하는 코트를 노래방에서 치면은 한네곡 정도 나와. 이비가 오늘이 지나면 그리고 저 된장찌개를 좋아해. 뭐또 있는데. 한네 개인가 나오는 것 같아. 시즈마인도 있던 것 같고 괜찮아도 있구나. 괜찮아도 있어. 다섯 개만 다섯 개 있구만. 저는 근데 거의 정규 앨범 내야 될 수준 아니에요? 노래 한 8개인가 9개인가 있는데. 근데 애초에 그 노래 부를 때 계약 자체를 안 했어. 안 하고 그냥 형님을 위한 곡을 썼어요. 녹음해 주세요. 그래서 녹음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기념비적으로 했던 건데 뭐 저작권을 기대할 수준의 뭐 그런 게 있으려나? 그리고 작곡가들 다 먹으라 해. 그거 뭐 저작권료 뭐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예. 자, 아무튼 넘어가. 야, 청라 호재. 예. 코스트코가 벌써 이제 들어서기 전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청라에 코스트코가 들어섭니다. 여기 북청라 같은데. 저희가 방송 끝나고 밥 먹으러 요쪽 다리를 건너요. 이렇게 하고 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쪽 건너가고 일로 쭉 가면은 코스트코가 바로 나오는군요. 야, 이 청라의 호재. 정말 좋다. 근데 코스트코가 뭐 하는 곳이에요? 이마트도 있고 우리 집 앞에 뭐 롯데마트도 있고 저 뭐죠? 그 무슨 마트죠? 홈플러스. 홈플러스도 있고 큰 규모의 마트가 있는데 코스트코가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존나 싸요? 난 코스트코를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어. 아, 입장권 같은 걸또 끊어요? 아니, 얼마나 싸게 팔길래 입장권을 갖다가 구매를 해야 되고 그래? 아, 그 정도야? 연회비. 야, 그러면은 뭐 물품들도 되게 많고 하겠네? 양주 같은 것도 막 팔고 그래요? 다 팔죠. 그냥 없는 게 없다고 싶어요. 없는 게 없어요? 아, 진짜? 트레이더스 생각하면 됩니다만 회원이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트레이더스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쿠팡충이라서. 나중에 이거 생기면은 이거 브이로그 하나 찍자, 랄프야. 내일모레 오픈이에요. 내일 모레 오픈이야? 8월 21일. 가자. 가서 뭐뭐 있는지 한번 보자. 우와. 이게 천장 높이가 엄청 높네. 층고가 되게 높네. 그 진짜 약간 미국 마트 같긴 하다. 주차 공간이 지하로 안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좋다. 그냥 물류 창고 생각하면 쉬움. 코스트코 추천템 있을까? 코스트코 추천 상품? 코스트코 가면 무조건 담으세요. 코스트코 가면 꼭 사오는 것들. 먹어보고 사용해본 것들로만 빠르게 알려드려요.
첫 번째, 로티세리 치킨. 6,99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가성비 대박. 맛도 짭조름하니 맛있어요. 두 번째, 새우 샐러드. 일단 새우 향이 미쳤고 같이 들어있는 망고랑도 상큼하니 너무 잘 어울려요. 세 번째, 자연산 붉은 새우. 이건 너무 유명한 코스트코 이푸드죠. 양도 많고 맛도 일품. 네 번째, 연어. 이건 말해 뭐해. 양이 넘쳐나니 가족 식사 때 하나 떡 꺼내면 끝. 맛도 신선하고 야들 촉촉해요. 다섯 번째, 통새우 완탕. 이건 완전 제 최애 냉동식품인데요. 라면보다 끓이기 쉽고 국물도 고소시원하니 너무 맛있어요. 여섯 번째, 레이즈 클래식. 엄청난 양의 감자칩. 한 달은 너끈히 먹어요. 짭줄 바삭해서 맥주 안주로 최고. 일곱 번째, 곰표 후라이드 오징어. 진미츠 튀김 같은 제품인데 마요네즈를 발라놓은 것처럼 고소하고 감칠맛이 좋아요. 여덟 번째, 바삭하고 고구마칩. 진짜 먹어본 고구마칩 중에 제일 바삭해요. 군건질용으로 달달하니 맛있어요. 코스트코 가면 꼭. 코스트코 가면 무조건 담으세요. 15가지 빠르게 갈게요. 이면수어 미국산 1kg 1,990원. 양념. 보니까 둘이 사는 지금 랄프랑 난 둘이 살잖아. 둘이서 살 때 이렇게 딱히 필요한 건 없어 보인다. 다 남기고 버릴 것 같아. 코스트코 보이면 무조건 집어야 하는 거지. 우와, 마블링 보소? 이거 얼마야? 갈 때마다 있는 고기가 아니어서 1kg에 74,000. 보이면 집어야 하는 일단 꽃갈비살이에요. 소고기 구울 때 꼭 같이 먹는 냉동 아삭. 갈비살 1kg이 7만 얼마야? 근데 갈비살 그냥 식당 가가지고 소갈비살 600g에 요즘 막 4만원, 5만원 이러던데 한 3,400g 덜 먹는다고 치고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오는 게 더 낫겠다. 저거 소갈비살이잖아. 그렇게까지 뭐 괜찮아 보이지 않네. 600g에 3,4만원이야. 아니야, 600g에 5만원. 아, 솔직히 600g에 한 7만원 정도 하겠다. 근데 거기선 구워 먹을 수 있고 야채들 다 나오고 뭐 차라리 그냥 식당 가가지고 소갈비살 요즘 취급하는 데 진짜 많거든. 그런 데 가가지고 차라리 600g 먹고 나겠다. 예. 뭔 또 7만원이 넘어. 정말 그 저 잘 모르신다. 고깃집 얼마나 다녀봤는데. 청라에 저기 있어요. 그 어디냐. 그 청라에 제일 잘 되는 그 소갈비집. 청라 황제갈비살. 여기 사람들 미어 터지는 곳이거든. 맛있어요, 여기. 자주 가는 곳인데, 여기가 가격대 보면은 메뉴. 나오잖아. 1kg에 89,000원이잖아. 이 자식아. 만 얼마 더 내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저 먹겠다. 구워 먹고 말지, 이거. 이거 개맛있어. 왜 갈비랑 소갈비살이잖아. 아니 이게 소갈비살이라니까. 소갈비살이고 요거 보면은 소갈비살이야 저거. 코스트코 보이면 무조건 집어. 봤잖아 소갈비살. 꽃갈비랑 소갈비랑 질 자체가 다르다고? 내가
수요일 날 방송할 때 브라텐에다가 이거 사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구워 먹을게요. 내가 진짜 사올게.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본다. 내가 이거 사갖고 수요일 날 내가 먹방합니다. 랄프야. 저 수요일 날 형이랑 저거 장 보러 가자. 내가 이거 사와갖고 1kg짜리 사와갖고 내가 먹어볼 테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볼게. 나는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뭐 맛있고 그럴 것 같진 않아. 투뿔 한우도 아니고 딱 요 정도일 거야. 여기서 파는 요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 나는 솔직한 말로 식당에서 먹는 그냥 소갈비살이지 이게 뭐 대단한 맛이 있는 것 같진 않아. 갈 때마다 있는 고기가 아니어서 보이면 집어야 하는 냉장 꽃갈비살이에요. 소고기 구울 때 꼭 같이 먹는 냉동 아스파라거스고요. 흐르는 물이 씻어만 주면 돼서 너무너무 간편해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마블링 오지네요.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기 올려주시고요. 아스파라거스도 올려주고요. 지글지글 굽다 보면 아무런 시즈닝 없이도 그냥 개 존맛탱. 내친 김에 냉동 관자도 올려줍니다. 장 미친 맛. 이건 보이면 바로 집으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라에 저희 집이랑 아주 가까운 곳에 코스트코가 생기는데 한번 가보고 싶네요. 회원권 만들면 되지. 뭐 회원권 만드는데 뭐 대단한 허들이 있나요? 회원권 만드는데? 예. 그냥 돈 주면 주는 게 회원권 아니야? 그게 있을 거예요. 등급이 있을 거예요. 100kg 이상은 돈 더 줘야 돼요? 아, 그래? 허들이 좀 높구나. 언제부터 이렇게 손님들 몸무게를 가려받고 그랬지? 어떤 기업이야? 미국식이에요. 싸가지 없네, 정말. 그만해. 장사의 신 아저씨는 계속 나 뭔데? 장사의 신 복귀합니다. 전설의 귀환. 아이 보자. 아예 못 참겠네. 클릭을 잠깐만. 장사의 신. 근데 이 영상까지 봤거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소주를 정말 못 먹거든요, 형님들. 근데 내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아, 진짜 존나 쓰네. 진짜 내 인생도 이 소주처럼 존나 써요. 가뜩이나 지금 뜨거워져가지고 더 써요. 저를 공격했던 그 쓰그러운 애가 새끼들 지금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전부 다 깜빵과 구독이다. 그래요. 예, 네, 아무튼 뭐 저 예. 넘어갑시다. 예, 넘어가요.